시원한데. 오빠 여기 봐, 내가 성냥을 발견했어. 에? 그래서 어쩔 TV? 아니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얘들아 빨리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돼. 뭐? 아빠는요? 오빠 저길 봐, 아빠가 위험해. 얘들아 이럴 시간이 없어. 아빠가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우린 도망쳐야 한다고. 에? 이건 기름 냄새? 왜? 엄마! 아빠를 버릴 순 없어요. 요루루 성냥 줘. 아빠 몸을 최대한 숙이세요. 아빠! 여보 괜찮아? 근데 모습이... 아빠! 아빠가 감염됐어. 여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좀비들은 소리에 예민하니까 항상 소리를 조심해. 그리고 인천 항구까지 멀지 않았으니까 차는 소리 나니까 몰래 걸어가는 게 좋겠어. 그게 제일 안전할 거야. 안 돼요 여보,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요? 여보 내 모습을 봐. 난 틀렸어. 나는 이 집의 가장이잖아. 가정으로서 우리 애들을 그리고 당신을 지켜준 것 뿐이야. 여보. 아빠. 우리 딸. 울지 마. 예쁜 얼굴 다 망가지겠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가 없을 때는 너가 엄마랑 네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할게요. 그래 다 컸네 우리 아들. 여보 욕한 나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애들도 낳고 정말 과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여보 나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몸이 이제 빨리 가. 난 이제 감염돼서 좀비가 되고 말 거야. 아빠! 아빠! 애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아빠가 좀비로 변하면 우리 공격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빨리 가자. 아빠.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 좀비들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야. 아빠가 좀비가 되었어. 오빠, 아빠가. 애들아 많이 슬프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엄마 슬프지 않으세요?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엄마도 너무 슬퍼.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단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야 하니까. 일단 오늘은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이쪽에서 한숨 잘까? 이틀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잖아. 여기 근처라면 잘 수 있을 거야. 네. 네.
매우.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애들은 지킬 거야. 여보, 고마워. 멍청한 녀석, 좀비가 몰려오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아, 조금만 더 가면 인천항구로구만. 이제 인천항구에 있는 구조선만 타면 난 살 수 있어. 아니 뭐야, 항구에 도착하면 안전할 텐데 길가 이렇게 좀비가 많아. 최대한 속도 내서 뚫고 가야겠구만. 어? 뭐야? 연료 부족? 이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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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길거리에 좀비가 없어요. 아무래도 좀비들이 햇빛 때문에 그늘진 곳에 다 숨은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엄마, 그러면 이참에 한국까지 빨리 가버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얘들아,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곧 있으면 인천 항구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딸, 조금만 더 힘내자. 나 죽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다 왔어. 조금만 힘내. 저기 다리 보이지? 저 다리만 건너면 항구로 갈 수 있어. 근데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잖아. 엄마, 어떡해요? 이거 큰일이네. 우린 인천 항구로 가야만 하는데. 다리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배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봐요. 그래, 혹시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찾아보자. 엄마, 여기 봐요. 여기 지하철역인데 인천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어디 보자. 우리 딸 똑똑한데? 지하철도를 따라 걷는 거야. 하지만 지하철엔 햇빛이 없어서 좀비들이 득실될 텐데 괜찮겠죠? 하지만 여기 말곤 길이 없잖아. 가야만 해. 맞아. 여기 말곤 방법이 없어. 아빠가 하신 말씀 들었지? 좀비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비를 만났을 때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 알겠지? 네. 뭐야, 여기 되게 낡고 어둡잖아. 조심히 내려가, 조심히. 응? 엄청 불쾌한 냄새가 나요. 새 된지 꽤 됐나 본데. 엄마, 여기 인천항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이다, 여기서 인천항구로 갈 수 있나 봐. 진짜 다행이야. 그럼 좀비를 피해 조심히 내려가도록 해요. 그래, 유리야, 조심히 따라와. 아, 너무 무서워. 엄마, 좀비가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숨어, 숨어, 숨어.
얘들아, 좀비가 있으니까 아주 조용히 신속히 움직여야 돼, 알았지? 조용히 신속히. 엄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되게 넓은 공간이네. 지하철 속이 이럴 줄은 몰랐어. 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어? 얘들아, 뭐지? 너무 난간에 근처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이건 뭐지? 리아야. 좀비가 온다! 도망쳐, 얘들아! 얘들아, 빨리 뛰어! 좀비가 쫓아와요! 도망가야 돼! 같이 가요! 요리야! 요리야, 괜찮아? 엄마, 나 다리가 삐었나 봐요. 엄마 꼭 잡고 있어. 엄마 부축해줄게. 좀비가! 안 되겠다. 이 속도로 가다간 좀비한테 잡히고 말 거야. 리아야! 요리를 부축해서 먼저 출발해! 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괜찮아. 먼저 출발해. 안 돼요! 엄마한테 이럴 순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 요루루, 빨리 가자! 엄마! 얘들아,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가자! 엄마! 얘들아, 꼭 살아남아. 엄마는 아빠랑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리아, 유루루, 너희는 아주 늦게 와. 사랑해, 얘들아.